네. 되게 우여곡절 끝에 내셔널리그 순위가 이제 결정이 됐죠. 그 리그 1위부터가 일단은 타이브레이커로 결정이 됐어요. 리그 1위부터가 타이브레이커로 결정이 됐는데 그 시카고 컵스가 거의 시즌 후반기에 거의 내내 이제 지구선 들어갔고 오다가 마지막 날에 동률이 돼버렸어요. 마지막 날에 동률이 돼버리고 결국은 그 타이브레이커까지 해서 미러키 브루어스가 뒤집기로 올라가 버렸어요. 뒤집기로 올라가고 뒤집기로 올라가 버리면서 이제 그 리그리 필드에서 이제 바로 내일이죠. 휴식 없이 내일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컵스는 뭐냐 염소의 저주를 풀었던 에이스 존 레스터가 내일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오는 거고요. 이제 브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 어차피 와일드카드 게임을 해도 아마 자기네 홈에서 했겠지만 근데 이제 리그 1등 자격을 했어요. 리그 1위가 됐기 때문에 리그 1위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좀 이틀을 쉴수 있게 됐어요. 이틀을 쉬고 집에서 디비전스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됐고, 오히려 이제 와일드카드 게임이 리그리필드에서 이뤄지면 거기서 이기는 팀이 시카고에서 미러키로 이동해가지고 밀러파크에서 이제 시리즈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제 로키스, 다저스하고 로키스의 그 타이브레이커는, 일단은 한 7, 8회까지는 되게 빨리빨리 가는 줄 알았어요. 빌러가 굉장히 잘했죠. 빌러가 굉장히 잘해가지고, 안타 하나 맞았어요. 그리고 뷸러 자신이 타점도 올렸고, 그래서 스스로 다 해내는 그런 경기가 됐었는데, 그 문제는 굳이 그렇게 상황이 급박한 상황에서, 그리고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굳이 마무리 투수 켄리 젠슨을 세이브 상황도 아닌데 올렸어야 됐을까? 물론 그 우승을 결정짓는 상황에서 예우 차원에서 한 시즌 동안 고생해온 마무리 투수를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아니다 싶었던 게 거의 초구부터 놀란 아레나도 그 다음 타자인 트레버 스토리한테 연속으로 홈런을 맞아버렸어.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그 젠슨을 안 쓰느니만 못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다저스 입장에서는 오늘 그 6년 연속 지구 우승에 달성을 했지만 그 이건 제 생각인데 오히려 디비전 시리즈 상대가 될 브레이브스한테 그 다저스가 불펜이 약하다, 뒷문이 약하다, 이 불펜의 약점만 더 노출해버린 결과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차라리 그 뭐냐 선발 요원이었던 마에다가 나왔으니까 그 마에다로 그냥 9회까지 끝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5점 차인데 그냥 롱릴리프로 그냥 끝냈으면 어땠을까? 아니 어차피 그 만약에 뒤집혀서 오늘 졌으면 어쩌려고? 오늘 졌으면요 휴식도 없이 바로 내일 와일드카드 결정전이에요. 그 미러키까지 건너가야 됐어. 아니, 시카고까지 날아갔어야 됐어요. 로키스 같은 경우는 오늘 바로 이제 비행기 타고 시카고 가야 돼요. 시카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다저스 같은 경우는 마지막 4경기에서 류현진, 컷쇼, 리치힐, 뷸러 4명을 써버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 졌으면 내일 선발 투수도 그 로테이션에 있는 선수를 못 썼어요. 그냥 내일 그 오늘 안 나왔던 알렉스 우드가 나와가지고 시작 투수로 던지고 그 다음에 불펜 데이 했어야 돼요. 불펜 데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지금 다저스 입장에서는 내일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면 그럼 불펜 데이였어요. 100% 불펜 데이였어. 절대 정상적인 로테이션 쓸수 없고 그냥 오프너가 한 1, 2회 던지고 3회부터 불펜. 그 상황이었거든요. 다행히 다저스는 그 입장까지는 안 가게 됐어요. 일단은 선수들이 이제 이틀은 쉬게 됐어요. 이틀 쉬고 디비전 시리즈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정상적인 일정으로라면요. 순서대로 그대로 간다면 류현진 선수가 1차전 선발이 나올 거고 2차전이 컷슈가 나오겠죠. 그러겠지만 그 지금 순서대로 그 컷쇼가 4일 휴식 후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컷쇼가 지난번 등판에서 조금 불안했다는 거. 그래서 차라리 컷쇼도 휴식을 좀더 주고 나온다면 류현진 선수가 먼저 나올 거고 류현진 선수한테 휴식을 좀더 주고 하면 컷쇼 류현진 순서로 1, 2차전을 가게 된다는 거. 3차전, 4차전은 모르겠어요. 리치 힐까지 3경기 연속 왼손 투수가 나올 것인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포스트 시즌 선발 로테이션 순서는 뭐 오늘 로버츠가 발표를 하겠죠. 로버츠 감독이 이제 오늘 이제 그 뭐냐 지금 다저스 클럽하우스에 샴페인 파티 준비하고 있던데 그 뭐냐 그 샴페인 파티 하고 나서 뭐 류현진 선수도 흠뻑 졌겠죠. 왠지 류현진 선수도 오늘 인터뷰 할것 같아요. 왜냐면 포스트 시즌 때 이제 1차전 아니면 2차전 선발로 나올 거니까 오늘 인터뷰 할것 같고 일단은 네 일단은 그러네요. 그래서 오히려 한 3시간 일찍 끝, 세, 세, 세네 시간 일찍 끝난 컵스가 와일드카드 결정전 선발까지 준비를 해놨고 제가 보기에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은요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컵스가 이길 것 같아요. 일단은 리그리 필드에서 한다는 거. 그러니까 로키스 입장에서는 그 오늘 다저스한테 그렇게 털리고 그리고 내일 와일드카드 결정전 그 만약에 최상의 전력으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에이스가 3일 휴식 후 나와야 돼요. 3일 휴식 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좀 약간 부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점에서 약간 부담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승환 선수가 오늘 안 나왔죠. 일찌감치 승부가 기울어 버리는 바람에 오승환 선수가 오늘 나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키스 입장에서는 이제 승부가 좀 기울어진 뒤부터는 필승조를 안 썼어요. 컵스하고 브로스는 오늘 필승조까지 다 쏟아붓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뭐 그거 다 치고. 그래서 로키스 입장은 오늘 필승조를 가급적 아꼈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을 쏟아부었던 컵스보다는 로키스가 그 전력으로 선발에서는 컵스가 준비가 돼 있겠지만 불펜에서는 로키스가 좀 준비를 좀더 착실하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선발 밸류에서 너무 차이가 나요. 존 레스터는 2007년 월드 시리즈 그리고 2013년 월드 시리즈 그리고 2016년 월드 시리즈 무려 세 번의 월드 시리즈를 그 준비가 다돼 있는 선수였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레스터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강한 투수냐?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난번 와일드카드 결정전 때 그때
존 레스터를 오클랜드 에이스가 그 트레이드로 영입해서 썼잖아요. 트레이드로 영입해서 썼는데 단판 승부에서 썼잖아요. 근데 레스터 졌어요. 그 경기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게 레스터라고 확실하게 보증 수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레스터가 단기전에서 강한 투수인 건 맞아요. 근데 단판전에서 강한 투수일지는 확실히 없어요. 확신이 없어. 왜냐면 제가 그 경기를 기억을 하거든요. 레스터가 깨졌던 걸. 제가 단판 승부에서 깨졌던 걸 봤기 때문에, 일단 좀 상황을 좀더 봐야 될것 같고, 일단은 그렇게 그 리글리 필드에서 또 이제 이미 오늘 타이브레이커로 그 서로 그냥 아주 그냥 좀 체력을 소모한 상황에서 휴식도 없이 내일 와일드카드 결정전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쉬고 다시 밀워키 가서 해야 돼요. 이번 와일드카드 팀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번 와일드카드 팀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까지는 아메리칸 리그가 하루 일찍 시작했는데 올해는 내셔널 리그가 하루 일찍 시작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타이브레이커 끝나자마자 휴식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좀 변수가 될것 같아요. 일정이 변수가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루 뒤에 있는 그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 프리뷰도 그냥 오늘 여기서 그냥 제가 해버릴게요. 와일드카드 결정전 프리뷰를 여기서 해버린다면요. 일단은 뉴욕에서요. 양키스가 올해 100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일드카드예요. 그리고 그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97승 했어요. 97승이면요, 보통 같았으면 97승이면 리그 1위를 바라볼 수도 있을 승률이에요. 리그 1위도 바라볼 수 있을 승률인데 올해 아메리칸 리그에서 97승은 리그 4위예요. 생각해보세요. 레드삭스 107승, 레드삭스 107승, 에스트로스 103승, 양키스 100승. 100승인데 와일드카드인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근데 이번에 처음 봤어요. 100승인데 와일드카드 처음 봤고요. 심지어 그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91승. 에이스보다도 승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 양키스하고 애슬레틱스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와일드카드 결정전 이기죠? 그러면 다음 디비전 시리즈 상대는 107승 팀이에요. 만약에 그리고 거기서 이긴다고 쳐요. 거기서 이긴다고 치고 내셔널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간다? 만약에요, 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인디언스가 이긴다고 쳐요. 왜냐면 인디언스가 이번에 선발진이 좋아요. 그 코리 클루버, 트레버 바우어, 하여간 그 200K 투수가 4명이에요, 인디언스가. 근데 그래서 인디언스가 이길 수도 있어요. 임팩트는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껏 이겨가지고 그 양키스나 애슬레틱스가 인디언스보다 승률이 높은 상태에서 ALCS에서 그 인디언스를 만난다 쳐요. 근데 와일드카드는요, 승률이 높아도 홈 어드밴티지가 없어요. 월드 시리즈 올라가도, 그러니까 양키스가 올해 100승으로 월드 시리즈 올라가도요, 그럼 내셔널 리그 팀보다 승률이 높잖아요. 홈 어드밴티지 안 줘요. 양키스한테 안 줘요. 만약에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올라가죠? 다저스하고 양키스하고 월드 시리즈 붙죠? 그러면 이번에 홈 어드밴티지는 다저스한테 가요. 와일드카드였기 때문에. 그래서 양키스 입장에서는 홈 어드밴티지를 못 갖고 가요. 억울할 거야. 물론 다저스는 올해 충분히 리그 3위로서, 다저스 올해 내셔널 리그 3위로서는 충분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그리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다저스하고 로키스의 그 막판 순위 경쟁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날에 그 로키스하고도 브레이브스가 로키스보다 반 경기가 밀렸어요. 그래서 브레이브스는 사실 오늘 이 타이브레이커 경기를 지켜본 이유가 자기네가 비행기가 어디로 떠야 되는가를 파악을 하고 호텔을 어디를 예약해야 되는가. 호텔 예약 문제 때문에 호텔을 뭐냐 덴버로 가야 되냐 LA로 가야 되냐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 이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입장에서는 자 우리 호텔은 LA로 예약한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어차피 비행기야 뭐 구단 전세기로 가니까 뭐 그거는 구단 전세기가 뭐 알아서 할 일이고 이제 브레이브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디비전 시리즈 간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근데 승률이 결정이 안 나니까 그 타이브레이커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 브레이브스가 타이브레이커를 기다렸던 이유는 그 호텔 예약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부로 브레이브스는 이제 호텔을 LA에 있는 호텔로 예약을 했겠죠. LA에 있는 호텔로 그 예약을 하고, 그래서 이제 브레이브스는 LA로 오게 될 거예요. 벌써 지구 우승 확정. 이 이창섭 기자님이 그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근데요, 그 연속 지구 우승이라는 게요, 그 디비전 시대에서 연속 지구 우승 최다 기록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예요. 아마 한 십몇 년 연속했을 거예요. 그 아마 1995년부터 브레이브스는 그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1 아마 계속 그 연속 지구 우승 했을 거고, 그 다음에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양키스가 9년 연속. 그 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역대 3위 기록을 지금 다저스가 6년 연속 지구 우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루어스가 8연승으로 정규 시즌을 끝냈고요. 마지막 30경기에서 23승 7패. 엄청난 승률로 브루어스가 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컵스는 어차피 타이브레이커 진그 경기장에서 그냥 내일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면 돼요. 컵스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쉬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미러키 브루어스는 밀러파크 가서 쉬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디비전 챔피언들 보스턴 레드삭스, 클리브랜드 그 동부지구 보스턴 레드삭스, 중부지구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서부지구 휴스턴 애스트로스, 그리고 동부지구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중부지구 미러키 브루어스, 서부지구 다저스. 자, 그 이번에 포스트 시즌 참가하는 팀 중에 승률 가장 낮은 팀은 브레이브스고요. 그리고 그 놀라운 건요, 그 브레이브스가 90승 했잖아요. 근데 같은 승률을 거둔 템파베이 레이스는 떨어졌어요. 같은 승률인 템파베이 레이스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템파베이 레이스가 트위터에 올렸잖아요. 그 90승하고 떨어졌다고.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타이브레이커는 그렇게 끝났고요. 자, 그래서 내일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콜로라도 로키스하고 시카고 컵스. 네, 시카고 컵스하고 콜로라도 로키스. 아침 9시 하고요. 오늘보단 좀 편하네요. 그리고 김선호 해설위원이 나서고, 내일 아침은 제가 방송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이제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오, 아, 트레이 헬만 감독이 에인저스 차기 감독 후보군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마이크 소시아 감독이 이제 은퇴를 했거든요. 19시즌 1650승을 하고 소시아 감독이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트레이 힐만 감독이 일단은 그 차기 감독 후보군 네 언급이 됐어요. 자, 근데 그 에인저스 단장 특별 보좌가 지금 브래드 아스무스가 있고요. 전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감독이죠. 브래드 아스무스 그리고 역시 에인저스 단장 특보인 에릭 자베스,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출신이죠. 그리고 벤치 코치인 조시 폴, 그리고 주루 코치인 디노 에벨 등이 지금 감독 후보에 언급이 돼 있는데, 그조 지라디 전 양키스 감독이 그 에인저스의 애플러 단장이 양키스에서 단장 보좌할 때 인연이 있었거든요. 지라디를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역시 양키스 특별 보좌 있다가 그 캔자스시티 로열스 감독, 뉴욕 파이터스 감독 경험 있는 트레이 힐만, SK 와이번스 감독도 가능성이 있다. 트레이 힐만이 지금 그 트레이 힐만이 지금 SK 와이번스 지금 포스트 시즌 2년 연속으로 성과를 내고 있죠. 그 트레이 힐만이 좀그 힐만이 좀 이제 그 업적은 딱 하나가 있어요. 일본 메이저리그, KBO 리그 세 리그의 감독을 모두 해봤다는 거. 세계에서 트레이 힐만 한 명밖에 없거든요. 네, 하여간 뭐 그런 소식들이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류현진 선수가 그 디비전 시리즈에 등판한 한다는 것은 이제 확정이 됐고요. 류현진 선수하고 오승환 선수의 운명은 타이브레이커에서 엇갈렸고. 오타니 수술 받았어요, 벌써? 아, 시즌 끝나자마자 바로 받았구나. 수술 바로 받았네요. 떨어지니까. 뭐, 그렇구요. 자, 어쨌든. 백수 1위 차례. 최지만 선수. 최지만 선수는 벌써 그 SNS에다 지금 사진 올리고 있고요. 대단해. 시즌 끝났다 이거죠. 메이저리그는요. 아니, 지금 제가 이거 사진은 보여드려도 되겠죠? 뭐냐. 왜냐면요, 메이저리그는요. 메이저리그는요, 그거예요. 그 이제 KBO 리그에는 마무리 캠프가 있어요. KBO 리그에는 마무리 캠프가 있는데, 메이저리그는 마무리 캠프가 없고, 자기 팀 소속 팀이 시즌이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온전히 개인의 시간이에요. 스프링 캠프 집합하는 날까지 개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최지만 선수는 이미 디즈니월드에 갔나봐요. 플로리다주에 디즈니월드가 있거든요. 플로리다주에 디즈니월드에 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플로리다주니까 바로 갔겠죠. 어쨌든. 그리고 강정호 선수는 지금 이제 팀하고 아마 이제 협상에 들어갈 거예요. 협상에 들어갈 거고, 일단은 이렇게 일정을 끝났다는 거. 일정이 끝났고, 정규 시즌이 이렇게 끝났어요. 정규 시즌 뭐, 다 끝났고,
근데 솔직히 템파베이 레이스는 아깝다. 브레이브스하고 똑같이 90승하고 떨어졌잖아. 응. 하여간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최종 그 순위 정리 이런 거는 제가 오늘 기사 쓰면서 제가 좀더 상세하게 언급을 해놓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다들 수고 많으셨고 정규 시즌 뛰느라 특히 163경기 뛴 팀은 수고 많았고요. 네, 163경기 뛴 팀은 좀 수고 많았고, 자, 그러면 오늘, 네, 저도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고 저도 좀 쉬어야 돼서 내일 와일드카드 결정전 그 방송 그리고 아마 그 전에 오늘 밤에 교육 방송 할 거고요. 자, 거기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자요. 아, 잘 자요가 아니고 즐거운 하루 보내요. 내가 자야지.